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고넬료와 가족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겠는데 누가 물로 세례 주면 그 말이요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할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물세례와 성세례가 나옵니다. 오늘은 생찬식과 세례식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자,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물세례를 받게 됐죠. 받게 되는데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뜻은 밥티조, 물에 잠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 당시 그 세례는 요단 강물 같은 데 푹 잠그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처음에는 침례를 베풀다가 이게 침례 베풀기 쉽지 않습니다. 강으로 가야 되거나 바다로 가야 되거나 어떨 때는 그냥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못 사람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약식 세례로 하자 그 양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끼얹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면서 약세를 베풉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는 침례만 인정하니까 침례교입니다. 우리 교단은 침례나 약식 세례를 다 인정을 합니다. 전에 옛날에 우리 교단 헌법에는 침례가 원칙이나 약식 세례도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세례적인 의미로 볼 때 물에 잠그다 하는 뜻으로 볼 때 이 침례가 좋겠다. 또 세례 교육적 의미에서 침례가 좋겠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자 해서 우리 대림성전을 건축할 때 강단 아래에다 침례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올 때는 우리 미션홀 그 강단 밑에다 또 침례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양례, 약세례도 베풉니다. 우리는 침례와 양례를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침례는 하나님 앞과 회중 세례는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이 물 세례는 이제 침례 물에 푹 잠근다 그죠? 잠글 때 그것은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물 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 함께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네. 옛 사람이 죽는데 옛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 사람의 특징은 내가 나의 왕, 내가 나의 주인 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든지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좋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속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가 나의 주님이고 내가 나의 왕이니까. 그것이 이제 옛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오염되고 타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죄짓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옛 사람으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옛 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물세례는 자기의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죠. 물속에 계속 있으면 진짜 죽잖아요. 또 올라오지요.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된 사람의 새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나의 왕이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했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 죽는 겁니다. 다시 살 때 예수님이 삽니다.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왕되고 주인된 사람으로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살겠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푼다. 예. 그럼 물 세례를 받으면 어떤 케이스를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해 봤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은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듯이 인자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세례 받는 조건의 조건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린 겁니다. 회개도 예수님을 우리 믿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힘주를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니까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기독교 공동체 이론이 되는 겁니다. 세례에 뭐 그 물의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내 개인적으로 믿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그 공동체 한 멤버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 세례 받기 전에는 나는 믿는데 남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멤버로 공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죠? 진짜 저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그걸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저 사람도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진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우리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안 주잖아요. 그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성찬식 때 주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고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된다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예수님 오셔서 내 죄를 된짊어지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은 살이다, 이 포도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준 피다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갖다가 자기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이 성찬식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받으면 우리 믿는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되고 동시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성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이장에 놓습니다. 놓는데 그때 그들이 다 성세례를 받고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방언함이 막 이렇게 하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성세례를 받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서 성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신 성세례를 기다리다가 2장에 가서 성세례를 받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회개하면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물 세례 받을 때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물 세례 받는데요 그때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의 구주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예 회개는 회개인데 좀 차이가 있는 게요 나는 예수는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겁니다. 내가 처음 세례 받을 때는 뭐 예수 믿고 그게 없잖아요. 아직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만 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겠다고 그는 뜻으로 물세례를 받았고 그는 마음도 갖고 다짐도 하는데 삶 속에서 그게 안 사라진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는데 내가 원치 않게 자꾸 죄를 짓게끔 하고 날 죄감도 끌고 가는 또 다른 것이 내 속에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가 원하는 선행자 온전 악을 행한도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기 속에는 죄의 쓴뿌리가 죄성이 하나님 뜻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데 이 예수 믿는 자가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또 자꾸
짓게 되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한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신자의 회개다. 물세례 받을 때 회개와 구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믿음으로 성세례를 받는데 믿음 뭐냐면 앞에 물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성세례 받을 때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세례를 주기도 약속하셨다. 성령세례에 관한 믿음입니다. 아무 물세례 받으면 다 되지 무슨 성세례 필요하냐? 이런 사람은 성세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물세례를 받은 나에게 성령세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세례를 주기도 약속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자의 믿음이다. 신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신자고 이 신자가 성령 세례에 대한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성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알면 왜 성세례를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세례를 받으면 예, 그 행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열심 충만, 사랑 충만, 담담 충만 하게 됩니다.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죽음이 바로 눈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기쁨, 감사, 소망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 성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 그저 그 읽어보면은 그들의 기쁨, 사랑, 감사, 열심이 충만했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18절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하니까 예수를 잡아죽인 무리들이 끌고 와가지고 다시 예수 전하지 마, 그러면 죽여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같으면은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할 텐데 성세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느님 말 못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아니할 수 없노라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 전한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 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들과 확신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방언도 하는 일, 예언도 하는 일, 혹은 통역도 하는 일, 혹은 병 고치는 역사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는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 음성도 환성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넘친다. 예. 초대교회 때는 많은 경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 임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은 가장 표현하는 은사 중에 하나죠. 이런저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성세를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 확신의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가요 물세례 받을 때도 예수 믿고 물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았는데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천국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은 뭐 저 사람 밤낮 죄짓고 세상에서 좀 그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 복 받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데 아이 복받고 난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 계신다면 이 붉은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믿어졌다가 그러면 약해졌다가 오락가락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 확신의 참 믿음, 의심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군이 확신 넘칩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군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군 받는데 이 성세를 받게 되는 그 믿음이 확신이 덜해가지고 흔들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런데 성세를 받으면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기 전에 너희들 오늘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안 버립니다. 죽어도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 혼장남이었죠. 예.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힐 때 제대로 다 도망칩니다. 자기 살려고, 안 잡히려고, 자기 안 죽으려고. 베드로는 예수님 잡힌 현장을 멀찍이 따라가다 결정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데 맞으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려서 도망쳤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듣고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변망덕한 놈들아, 그래 나를 부인하고 도망쳐? 너도 인간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건가 영인가 오락가라고 이런 뭐 극도로 두려움, 의심, 반신반의, 미안함, 부끄러움, 많이 복잡한 일들로 마음이 심히 불편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자들 그들 땅땅 치고 죽어도 안 버립니다. 그렇게 했고 그런 마음 거짓말 안 가지고 그런 마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 결심으로 혈서 쓴다고, 각서 쓴다고, 타짐한다고, 수양을 땅다고, 돌을 땅다고, 성경의 연구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목사 장로 직분을 가졌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지만은 그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도 버릴 사람이 될 때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시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4장 49절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령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 그래서 성령 세례 성충만은 하늘부터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르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그들이 담대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들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례 받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몰라서 죄 짓습니까?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오묘한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몰라서 내가 신앙생활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알지만은 그렇게 살 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내가 동으로 갈 줄 아는데 동으로 갈 수 힘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갈라타고도 못 가도 못 가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적당하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믿지만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성세를 받기 전에는 알면서도 안 됐던 것이 성세를 받고 나면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11조 평생 교회다면 소리 듣고도 11조 못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11조 드리고 복 받는 것은 나는 눈에 지금 안 보이고 나가는 돈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11조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낼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면 그 11조 평생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고 나면 11조 드린 것은 기쁨이고 특권이지 아쉽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 털끄방도 없습니다. 특권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으로 드리는 다 같은 만 원짜리 깔깔한 돈이나 그냥 낡아 빠진 돈이나 똑같은 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충만을 경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깔깔한 돈 만나면은 이거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따로 적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하고 11조 가지고 잡수고 사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정성을 보시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없습니다. 밤낮 뭔가 좀 목이 걸린 것 같고 뭔가 안,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큰 만족이 없고 그렇다고 안 올 수도 없고 양다리 그렇죠. 성경은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가족도 사랑하는데 눈두살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충만 받으면 되죠. 죽어도 용서 못하겠던 일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 힘을 드는 게 아니야 이로써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을 주려고 하니 성 충만을 다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승리한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자녀를 다섯 낳았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식은 무자식의 상팔자다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생 부모 속만 썩인 자녀였어요.
그래서 내 자식 아니지 않습니다.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데 그런 불효자가 있다. 그런데 어떤 아들, 딸은 참 잘 낳았다. 너무 좋, 너무 기쁘다. 그런 효성스러운 아들, 딸도 있다. 우리가 의심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확실히 믿었으면 성세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하나님의 속만 쓰기는 부르자식이다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그 욕되게 만들고 상사람들에게 부득을 끼치는 전도 문을 막는 그런 사람도 세례 물세례 받은 사람 중 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아파 교회가 욕을 듣는, 그도 자신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세를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사람에게도 예?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고, 예, 본인도 기쁨, 감사 충만, 소망 충만. 그래서 이때 우리는 내가 아들 딸 낳았으면 그것 만족하다 하다 너희들이 불효가 되든 효자 되든 그건 나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자기 자녀가 다 효자 되기를 원하지요. 불효자 되기를 원치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왕 부를 바에야 효성스러운 자녀 되라. 한 내 자녀다운 자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내 자녀다운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성령세를 주겠다. 그 네 성세를 받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 각오로 힐스 쓴다고 결단한다고 힐 깨무도 되는 게 아니야. 신앙 인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지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이로부터 능률 힘이 와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민자다운 성도다운 성도, 내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도록 성령을 너희들 보내겠다. 그 성세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온 능력이 성충만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 세례 성충만 받았어.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마음과 말과 그리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겉과 속이 신자다운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례를 받으러 간 겁니다. 제 아들에게. 그런데 오늘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단들은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다 받은 거지 무슨 또 성례 또 필요하냐 그렇게 가르치는 학자도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물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나 누구를 아느냐? 주는 그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바위라 심으나 내가 복이 있어서 이것을 내게 알겠네. 희력의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런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주님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패했고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세를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됐고 물세를 받으면 다 됐지 그때 다 성세를 받았지 무슨 성세 또 필요하냐고 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세를 받으라고 그 마지막 유언 그걸 성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겠냐고 그 많은 말 하고 싶은 말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속지 마세요. 성세를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늬만 신자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도 성도 될 수 없다. 우리가 자식이 부르자 되지 않고 효자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승리하는 성도 되기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하게 하시려고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성세를 베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천성고치는 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요 쇳덩어리가 단단해서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단단한 쇳덩어리도요 풀뿌리에 집어넣어서 계속 풀무질하게 되면 10분 그 불덩어리 됩니다. 불덩어리 되면은 녹지녹지 내주면은 대장간에 대장장이가 망치로 탁탁탁탁탁탁 얇게 펴죠. 또 집어넣었다가 물속에 넣었다가 또 다시 불 속에 넣어서 빨갛게 돼서 그래가지고 나를 배려서 쓰기 좋은 도구로 만듭니다. 이걸 갖다가 제철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용광로 넣어가지고 쇠물이 되는 거죠. 쇠물이 되면 그 쇠물을 행체다 부어서 철골도 만들고 철근도 만들고 필요한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니까 이때 우리가요 성령 세,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도요 정말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의 역사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하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믿어 구주로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그때 성령 역사 속에서 그는 그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요 낫을 갖다가 무뎌 가지고 풀이 안 베지는데 그 낫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다 끄집어내면은 그 낫에 온기가 있습니다. 살짝 넣어놨다 끄집어내면 낫이 따뜻해집니다. 쇳덩어리 따뜻해집니다. 따뜻하지만 그때는 쇳덩어리라서 이게 어떻게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왜 따뜻해진 것은 그 쇳덩어리에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운 쇳덩어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불 속에 넣고 계속해서 불을 많이 넣으면 시뻘건 불덩어리가 되면서 녹진녹진해져서 원하는 대로 굽을 수도 있고 얇게 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세례받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속에서 좋은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하는 거예요. 음행자가 강도가 사기꾼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성령 세례받고 변하여 유익한 하나님 일꾼 된 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물세례 받은 것은 만약에 다 돼서 생각지 마시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런 직분 가지고 다 돼서 생각지 마시고 다 주님의 소원대로 시급하게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은 받도록 소원하고 믿고 노력하시고 이미 받은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중생의 믿음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중생 상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더 높은 단계인데 이 성령 충만은 받았다 해도 내가 기도나 순종이나 신앙하는 기뻐하는 삶을 게을러 되면 이게 찰랑찰랑해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때 또 성충만 받지 못한 삶이 생각 나타나고 실수하고 넘어지니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차 이게 아니다 다시 기도할 때 노력할 때 다시 성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죄를 알면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무지로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충만 받은 사람도 기도나 순종이나 봉사를 게을리하면서 이게 조금 밑에 찰랑찰랑하면서 이렇게 될 때는 또 옛습관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 성충만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말없이 중생하고 봉사한 사람은 대부분 다 성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님만 신자되지 마시고 성충만을 받아서 다 극과 속이
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살다가 이 땅 떠날 때 천국에서 영생 봉당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